미쳤어. 아, 너희 너무 이상해, 너무 이상해, 너무 이상해. 근데 이 사건은 사건 자체도 역기적이지만 저는 판결도 역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있을 수가 없어요.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면 몰라도 의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3명이 공동책임이라 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왜 민사에서 공동책임이라고 했는데 형사에서 그게 배제되는지 그 정말 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. 의사들한테 왜 이리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. 법정에서 인정하면은 그게 가명 사유가 되나요? 심각합니다. 대한민국 수술실이 너무 심각합니다. 이 수술실 CCTV 이거 진짜 빨리 통과돼야 돼요.